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MC 볼 리액션 비디오 이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자세한 히스토리를 알려주신 저희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닉네임 페지라는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자면 브로스라와 MC 볼은 브라더후드였는데 자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모른다. 하지만 단지 알고 있는 거는 CG 멤버들이 MC 브라고의 어떤 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라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터치베이스, 그 곡은 첫 번째 디스곡이 아니었고 이전에 이제 곡들이 있었다는 거. 예, 물론 저도 이전의 곡들을 들었습니다. 뭐 브로스라의 Take Care도 들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 디스전을 보면서 어떤 래퍼들 간의 디스가 한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브로스라의 18 플러스 MC Bullshit을 들어볼 건데, 이 곡이 또 드릴이란 말이죠. 드릴을 탄생시킨 나라가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작년에 굉장히 영국의 랩 게임을 뜨겁게 달궜던 아주 굉장한 디스전이 있었어요. 바로 지금 영국 랩게임의 어떻게 보면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톰즈와 또 와일리 간에 주고받는 디스전이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저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었지만 막 하루 차이로 디스곡이 계속 올라오고 발매가 되는 그런 진귀한 광경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 지금 한 곡씩 한 곡씩, 제가 보니까 서로 두 곡씩 디스곡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언제까지 장기화가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스포츠 경기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감정이 골이 깊어서 그렇게 서로 이제 디스를 하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래퍼들의 사회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승자를 가리는, 그러니까 누가 더 랩이 더 좋은가를 가리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좀 집중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사를 알아들을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분위기만큼은 이해하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여러가지 정보를 더 저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로스라의 18 플러스 MC 불씻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곡은 디스곡을 떠나서 굉장히 제가 의미를 또 부여하고 싶은 곡입니다. 디스곡을 떠나서 일단은 제가 영 스파이더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크메르 랩 게임의 최초의 드릴이라고 저는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다음날 이 곡이 올라왔습니다. 야, 기다렸다는 듯이 크메르 랩 게임의 드릴이 들어왔다. 이게 진짜 고무적인 거예요. 많은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한 번은 이렇게 좀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어가는 랩 게임의 분위기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는데 브로스라가 드릴을 갖고 왔다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게도 조금 더 놀랍고 조금 더 의외성을 보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비트 초이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가사를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일단은 브로스라의 18 플러스 MC 부우시에서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check. 야, 아 지금 또 하나 재밌는 장면. 지금 부스에서 브로스라가 무슨 철과 강철의 무슨 가면 같은 거 쓰고 있죠? 저게 약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최근에 고인이 된 전설적인 힙합 아티스트인 MF 둠이 생각나기도 하고, MF 둠을 어떻게 보면은 트리뷰트 하는 느낌으로 저 가변을 쓴 건가? 왜냐하면 MF 둠이
저런 스타일의 가면 착용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생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드릴 래퍼들의 느낌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이걸 찍는다는 게, 드릴 래퍼들 같은 경우에 뮤직비디오에 복면을 착용하고 등장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간 그게 이제 UK 스타일의 갱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지만 UK 쪽은 유독 제가 심한 것 같아요. 드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이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하고 비디오를 찍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야, 크메르 랩으로 드릴을 듣다니. 굉장히 경향돼 있죠. 굉장히 격양됐어요. 펀치라인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가사를 이해듣지 못해도 영어 가사들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 레스트 인 피스까지 사용하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분위기가 되게 뜨겁다는 게 느껴져요. 이야. 뭔가 분노, 아우라,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일단은 이 리릭 비디오, 그러니까 이 뮤직 비디오를 찍는 컨셉이 너무 좋았어. 드릴을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복면 쓰고 드릴 래퍼들은 막 화려한 명품 이런 걸 입지 않아. 그냥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 그냥 검은색으로 된 거, 그런 거 입고 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들도 잘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굉장히 격양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서 뭔가 그 상대한테 묵직한 한 방을 이렇게 날리는 느낌의 어떤 그런 임팩트였다는 거?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크메르어의 어떤 성조? 억양 같은 게
드릴 음악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 음악을 브로스라는 니즈의 용도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3분 58초 동안 랩을 뱉는 데 있어서 완급 조절이라든가 굉장히 좀 이분도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지. 드릴은 트랩보다는 랩을 그렇게 느슨하게 뱉는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드릴 음악들은 꽤나 타이트하고, 타이트하다는 것은 랩에 있어서 래퍼가 테크니컬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게 디스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음악이 상대에게 진짜 그 묵직한 한방, 진짜 묵직한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음악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묵직한 한방을 날린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브로스라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왜냐? 또 답이 올 거니까. 이제 MC 브리 또 다른 디스곡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댓글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겠죠. 저는 판단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묵직한 한방이 있는 곡이었다는 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